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백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형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백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될 수 있는 만남도 고백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은 결국에 시작도 못하고 끝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 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는지 조금 제 페이스가 빨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좀 신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편안한 교회 오빠로서는 좋았는데 남자로서 매력은 잘 못 느끼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싫으면 싫은 거지 남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낀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내를 설득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건 아니고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편안하다고는 느끼니까 우리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 보자 라고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에는 아내가 그거를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바로 이틀 뒤에 제가 고등부 교사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그 홀리한 그 경험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련회에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마침 수련회 장소가 강화도 쪽에 섬으로 갔거든요.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고 앞쪽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성이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차였어요. 좋은 인연 만나시라고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고백의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은혜의 때는 피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나 기도회나 예배 이런 영성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감정에 취해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백은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을 때, 같을 수 없다면 적어도 비슷할 때 해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련회, 예배, 기도회, 기타 등등 은혜 받았을 때는 고백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